음주운전으로 역주행 5중 충돌 사고를 낸 20대 남성의 아버지가 아들의 우울증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,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A씨. 그 앞으로 차 한 대가 돌진하더니 A씨의 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. 가해 운전자는 만취 상태의 20대로 가해자를 포함해 5중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. A씨는 이 사고로 갈비뼈 골절, 뇌진탕, 기타 염좌로 전치 6주를 진단받았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 측의 태도였습니다. A씨는 가해자 아버지께서 두 번의 전화 와서 사과하며 아들이 평소 우울증이 심했다,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술을 먹었다 등 아들을 변호하기 위한 언행을 계속했다고 전했는데요. 하지만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일상생활이 파괴된 저로서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며 제가 보기엔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꼼수처럼 보여서 이 사건이 이슈화돼 법정한 엄중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 제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우울증이 있으면 술 마시고 운전해도 되는 거냐라며 제보자보다 더 많이 다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그러면서 벌금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. 아버지의 사과가 아니라 아들이 진정한 사죄를 해서 모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면 선처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우울증과 음주운전은 별개다. 모든 우울증 환우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모는 것이다. 음주운전의 변명이 어디냐. 헤어진 여친은 탁월한 선택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